자동차 전용도로 한복판에 전복된 덤프트럭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3일 오전 11시 45분께 영천 경주 자동차 전용도로 영천시 작산동 인근에서 타이어 펑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구간농협 유상점을 못 미쳐서 경주로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이 큰 먼지를 일으키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영천 방면으로 전복됐습니다. 이에 양방향 운전자들은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모두 뛰쳐나와 119에 신고하는가 하면 한 시민은 트럭에 올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며 구조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힘을 합쳐 가드레일 등 사고 잔해물을 치우는가 하면 경주와 영천 방면 차량들을 통제하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시민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동한 소방서와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이며 사고 트럭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